주인 바뀌고 대박난 여자 아이돌 노래 2위는 손담비님의 미쳤어입니다. 언제 봐도 기분 좋아. 세대를 초월해 어르신들 마음까지 훔쳐버린 희대의 띵곡 미쳤어. 어우 춤선이 공식이야. 지금은 살짝 헐랭한 허당미로 사랑받고 있는 손담비님이지만 데뷔 초 모습은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를 집어삼키는 강렬한 눈빛, 파워풀한 춤사위, 그녀가 왔다, 폭풍신인 손담비. 네, 여자 비였어. 타이틀이. 오, 되게 파워풀하셨구나. 파워풀했어. 데뷔 초 힙합 컨셉으로 활동하며 여자 비 별명까지 얻었지만 파워풀한 춤 실력에도 불구 아쉬운 성적 거두었는데요. 노래가 안 터졌죠, 노래가. 하지만 세기의 띵곡과 함께 돌아온 손담비님. 섹시한 의자춤과 중독성 있는 후렴구에 미쳤어로 180도 이미지 변신에 성공합니다. 손담비님의 매력 500% 각인시킨 이 곡. 미쳤어의 원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니, 아니 잠깐만, 제 쪽을 보고 앉아야죠. 아, 그런가요? 손담비님보다 무려 3년이나 먼저 섹시한 의자춤 선보인 이분. 누구죠? 아이비 씨. 아이비? 네. 와. 바로 아이비님입니다. 당시 최고 섹시 디바였던 아이비님에게 먼저 제안이 갔다는데요. 아, 그랬구나. 야, 이런 거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니? 소속사 대표님이 고민하는 사이 손담비님의 소속사에서 먼저 픽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아쉬웠을 아이비님. 아, 결국 골든 탬버린에서 미쳤어 무대를 제대로 선보입니다. 어, 아이비 씨가? 앞머리에 잔뜩 따셨네요. 야, 옷도 똑같이 했네. 머리도 똑같이 했네. 은광 씨 아니었어요? 어? 방금 너였어. 저도 순간 은광이 되게 신선하네. 나 저기 닮은 애인 줄 알았어. 아, 맞네. 맞잖아! 뭐야! 아니, 친한 에이핑크랑 같이 앉았네. 골든 탬버린. 기억나. 기억나요. 아니, 난 방청객이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앉아있었네. 나네. 어? 나네! 어, 나도 긴가민가 했어요, 저도. 아, 웃기다. 네가 왜 저기서 나와. 네. 열심히 살았네, 은광씨. 네. 미쳤어 발매 후 약 12년 만에 손담비. 아니, 점담비로 등극했는데요. 아이비도 많이 내려놨구나. 다소 코믹스럽긴 하지만 의자춤만큼은 찰떡입니다.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춤도 너무 잘 추시죠. 너무 찰떡인 탓에 제 배가 다 아프네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교훈을 남긴 띵곡. 주인 바뀌고 대박난 여자 아이돌 노래 2위는 손담비님의 미쳤어입니다.